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무턱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의학적으로 작은 턱과 무턱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그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턱과 아래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턱은 상악골이고 아래턱은 하악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상악골과 하악골이 치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아와 아래치아의 교합이 이빨이 맞는 그 위아래 상하관계 비율이 이런 교합이 1급 교합이라 그래서 정교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합이 아래턱이 조금 앞으로 나가서 위치아하고 아래치아가 있는데 아래치아가 좀 밖으로 나온 경우가 3급 부정교합이 되겠습니다. 3급 부정교합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 주걱턱, 이렇게 돼서 주걱턱이 되겠습니다. 주걱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양악수술, 양악이라는 게 양쪽 악골을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악골이라는 것은 상악골, 하악골, 양쪽 악골을 수술을 해서 이렇게 정상교합으로 만드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3급 부정교합 주걱턱과는 반대로 위의 치아하고 아래 치아가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급 부정교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동양계 몽골리안 인종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동양계 몽골리안은 주로 이제 상악골이 크기 때문에 하악골을 이렇게 위에 치아를 이렇게 덮어서 이 턱뼈 자체가 상악골에 비해서 작은 경우가 많겠습니다. 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할때 우선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위에 이빨과 아래 이빨이 어떤 상하관계에 있느냐, 그 교합을 1번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교합은 주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보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는 이 교합이 앞으로 갔건 뒤로 갔건 정상이건 간에 겉으로 보이기에 턱이 큰지 턱이 작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합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무턱이나 작은 턱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합이 2급 부정교합으로 아래 이빨이 위에 이빨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주걱턱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턱을 보시면 교합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턱뼈 자체가 상악골에 비해서 하악골이 작은 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악골이 좀 크고 하악골이 좀 작은 이런 비율이 되겠는데요. 이분 경우에 있어서는 인중 길이하고 턱 길이 비율이 1대2로 비율이 연예인 비율이기 때문에 비교적 예쁜 얼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합은 상악골하고 하악골의 이 교합, 위이빨과 아랫이빨의 교합은 턱이 더 들어간 2급 부정교합인데도 불구하고 주걱턱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얼굴은 겉으로 보기에도 하악골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턱끝이 그러니까 이빨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 턱끝이 앞으로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아를 보면 이극 부정교합인데 턱끝만 나와 있게 돼서 입 주위, 특히 승장이나 마리오네트 라인 이 부분을 잘 지방식을 해주면 이 턱끝이 저절로 좋은 비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턱끝의 발달이 부족한 경우가 무턱이라고 하는데 이 무턱 중에서도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돌출입이면서 무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치아에서부터 턱끝까지가 길면서 무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긴 무턱이 되겠습니다. 인중길이하고 턱 길이는 비교적 예쁜 비율을 유지하는데 턱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빼다 보면은 턱이 더긴 무턱인데 더 길어질 수가 있으므로 그 포인트를 파란 선 쪽으로 해줘서 아래 턱 길이가 더 짧아 보이도록 하면서 무턱을 교정해주면 훨씬 예쁜 연예인 비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작은 턱과 무턱을 교정하는 무턱 필러, 또 무턱 수술, 또 무턱 전진술, 또 무턱 보형물 수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